공동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치생요람 강화가 있었고요. 17세기입니다. 공동주, 부의주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1. 찹쌀 한 마리로 밥을 쪄서 차게 식힌다. 2. 물 한 마리를 팔팔 끓여 식힌다. 3. 누룩가루 한 대에 물 2의 끓여 식힌 물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 담는다. 4. 3일 밤이 지나 술이 익으면 맑게 가라앉힌다. 부의주는 마실 때 초배 거르지 않는 술로 술을 조금 띄워서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